안녕하십니까, 붕어의 미치가 박동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지금 낚시를 진행할 곳은요,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작은 계곡형 소류지입니다. 이곳은 외래어종이 들어가 있지 않은 토종터고요. 얼마 전에 갈수기에서 조금 조항이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출조를 해봤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국지성 소나기가 조금씩 내려갔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던 것보다는 수위가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한 2, 30cm 올라왔고요. 상황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확 오른 수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가 와서 물이 한 10cm, 20cm 올라오는 거는 붕어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아마 여기 뭐 빠가사리하고 가물치 이런 잡어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새우하고 지렁이 이렇게 물이 올라올 때는 이런 동물성 미끼에 조금 큰 붕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어가 나오는 건 제가 좀 잡어 성화를 극복하면서 잡어를 잡아내 가면서 중간중간에 붕어를 잡아내는 그런 낚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여기 소개시켜 주신 분은 그 동작에 갈 게 많아서 동물성 미끼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비가 와서 이렇게 확 오른 수위는 아니지만 물이 한 뼘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최근 2, 3일 사이에. 그래서 저는 옥수수하고 지렁이하고 같이 해볼 거고요. 탐색하는 데는 아무래도 지렁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렁이를 던져서 어떤 미끼들이 어떻게 입질을 하는지, 그런 입질을 파악하는 데는 제일 먼저 지렁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렁이를 껴서 첫 번째 낚싯대를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시간이 4시 40분인데 4시 40분이면 뭐 붕어 입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서부터 미끼를 달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와서 이렇게 수심을 체크를 해보니까 제 자대를 기점으로 정면에서부터 오른쪽으로는 이제 깊어요. 깊고 이 왼쪽으로는 이제 완만하게 둔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반을 걸쳐 치려고 자대를 기점을 정면으로 놨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수심이 얕아서 제가 긴대 위주로 편성을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그렇게 긴대를 안 쳐도 수심이 그래도 꽤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조금 짧은데, 왼쪽으로는 뭐 수심이 얕으니까 사실은 최대한 뭐 긴대를 칠수록 유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계곡지에서. 그래서 왼쪽으로는 뭐 한 5칸대 이상 이렇게 치고요. 오른쪽으로는 이거 뭐 가져간다 이거. 참 얘가 티도 안 내게 살살 가져가네. 뭐냐. 오. 새끼물 먹어도 힘도 잘 쓰네. 오, 야. 야. 지렁이 미끼에. 이거 월척 되겠는데요? 아. 찌를 올리지도 않고 옆으로 살살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보자. 어이구. 옆에 잘 걸렸네. 첫 수부터 월척이 나오네. 야, 오메. 탐색하면서 두 번째 때도 안 폈어요. 두 번째 때도 안 피고, 첫 번째 때 피면서 쓰지 말라는 지렁이를 두 마리를 써서 쫙 기분 좋게 턱걸이 월척 잡으면서 시작합니다. 입질이 뭐 그전에는 피라미 같은 입질을 몇 번 건드렸는데, 지금 건드린 거는 피라미가 아니다라고 딱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찌를 올리진 않았는데 옆으로 살살 밀고 가는 게, 이거 붕어가 오름수위 때 흙물 먹었을 때 그 특유의 입질이 있어요. 이 주둥이로 바닥을 밀고 다니는 입질, 그런 입질이라고 판단이 돼서 챔질을 해보니까
첫 수서부터 아, 턱걸이 월척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유 참. 아이고 한 마리 걸었다 또 걸었어. 봐, 이거 봐라. 근데 엄청 자라 엄청. 원래는 이런 게 정상이겠지. 이렇게 자른 게 나오는 게 낮에. 어? 첫 수서부터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월척이 나오는 것보단 요만한 거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이 낮에.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 왠지 오늘 낚시가 좀 재밌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가자. 제가 망을 폈는데요. 망에는 8치 서부터만 담고 담았다가 내일 아침에 얼굴 한번 보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차피 살려줄 건데 왜 망에 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낚시하면서 이게 모았다가 다음날 아침 얼굴 보고 이렇게 살려줄 때 그때가 참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종터기 때문에 치어들하고 뭐 잡어들이 있어서 지렁이는 조금 굵은 걸로 두 마리 예, 이렇게 꼈습니다. 첫 번째 대를 피면서 붕어를 그것도 첫 입질에 첫 챔질에 이렇게 뭐 월척 붕어를 만나면서 촬영을 하는 거는 뭐 일단은 뭐 저한테는 좀 행운이 오늘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촬영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대편성은 다 해놨어요. 다 해놨고 지렁이하고 옥수수로 오늘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밤에 이 뜰채로 바닥을 한번 긁어봐서 새우도 나오면 새우도 같이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이 왼쪽으로는 지금 하류 쪽에만 지금 현지 조사님들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밤낚시는 안 하고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이 근처에 사시는 현지 조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아마 이 저수지는 제가 오늘 뭐 흔히 얘기한 우리 얘기한 독탕으로 좀 조용히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를 밝히면서 미끼를 새로이 넣어주고 있어요. 해는 이제 졌고요.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 좀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내일 아침 7시까지 12시간을 낚시를 할 거고요. 토종터니까 아마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 떨어질 때 피딩 타임이 계곡지는 꼭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피딩 타임의 입지를 한번 노려보는 낚시. 그리고 이제 밤에 늦으면 오히려 고기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붕어가 야행성이고 특히 이런 토종터들은 밤에 늦은 시간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좋아요. 뭐 새벽에 1시, 2시, 3시 막 이럴 때. 그래서 내일 한 6시에서 7시까지 아무튼 낚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 옥수수를 빼서 보니까 옥수수가 끝에가 이렇게 막 갈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갈른 것들은 새우 아니면 물방개들인데 물방개는 붕어처럼 입질을 쭉쭉 뽑아요. 그냥 저희가 보면 붕어다라고 해서 막 챔질 막 슉슉 하거든요. 근데
새우는 물 반개 정도의 파워가 없기 때문에 찌를 들어올리지는 못하는데 이 옥수수를 예리하게 되게 갈가요. 저는 옥수수를 항상 이렇게 두 종류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알이 좀 크고 단단한 이건 태국산 옥수수예요. 이걸로 바꿔서 끼도록 하겠습니다. 걸었어! 걸었어! 오, 오야! 아이고! 야. 이거 내가 옥수수 깨는 거구나. 찌가 올라와서 그냥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이거 한 8치 정도쯤 되는데요. 자. 자, 찌를 밝히는 도중에 요만한 거 한 마리 나왔어요. 야, 이게 토종붕어라 입이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보시면 뭐 입이 엄청 커요. 가져간다 가져가 가져간다 가져가 가져간다. 자, 아이고, 자, 이거는 제가 한 5치 되는데요, 옥수수 미끼에 나오네요. 바로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 지금 이제 시간이 9시가 됐거든요.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고요. 이렇게 초저녁 타임 기대했던 시간은 조금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고 여기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밤에 이제 9시, 10시 넘어서부터 입질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 때 피면서 너무 빨리 붕어가 휙 나와버려가지고 느낌에는 뭐 그냥 붕어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뭐 막 나올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네요. 그러진 않고 뭐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기다려 봐야죠. 지금부터 이제 내일 새벽 한 4시, 5시까지 그러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가 이제 캄캄한 시간인데 어찌됐든 이 캄캄한 시간 안에 좀 조용히 기다리면 반드시 붕어가 들어오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온다. 킹거 걸었어 좋아 잘 친다. 얼마나인가 보자. 어우 잘 입에 잘 걸렸네. 이거 좀 되겠는데. 오 야 입 엄청 크다. 멀쩡. 뭐야 이거 붕어가 이렇게 생겼어. 위에서 봤을 땐 월척 같았는데 뒤로 약간 귀영아처럼 뒤가 짧아요. 머리만 나올 때는 무조건 월척이다 그랬는데 야 붕어가 약간 귀영처럼 위에만 빵빵하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끝내주는데 이 뒤에가 짜리몽땅하네. 자 옥수수 미끼에 장대서 나왔어요. 저거 한 5-4대 될 것 같은데 자 왼쪽에 수심 얕은데 장대에서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자 안에 와볼게요. 올라와 가져간다. 오호
와, 야. 딱 그 자리에서만 계속 나오네. 아이고. 크진 않고, 뭐 한. 야. 목줄을 제가 일부러 조금 길게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찌가 꼬물꼬물거리는데 올리진 않아. 근데 이제, 낫돔 올리죠, 이거는. 낫돔 올리는 건데, 찌열림을 좀 보려고. 확실히 반응이 늦는 건 맞아요. 아, 이건 뭐 한 7치? 7치 조금 넘네요. 세 번째, 어두워지고 나서 세 번째 봉합니다. 아, 좀 씨알이 좀 아쉽네. 자, 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걸었어, 우와. 치겠네. 아야. 뭐야, 이거. 금붕어야, 이거, 금붕어. 야, 찌끈해지게 올렸는데. 비단 이건 아니고, 금붕어 같은데? 금붕어, 빨간 금붕어? 아이고. 금붕어가 나왔어. 금붕어가 나왔어요, 금붕어. 한 8치 정도쯤 되는 찌를 쭉 올리고 왼쪽으로 확 쳐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데 보니까 뭐가 시뻘건게 나와요. 그래갖고 뭐 비단인 건가 싶었는데 체형이 딱 금붕어 체형이에요. 한 8치 정도쯤 되는 예쁜 금붕어가 나왔습니다. 잘생겼는데, 붕어랑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빨개요. 색깔만 그 뭐 색깔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한번 봐야겠다.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렇지, 그렇지. 오, 힘 좀 쓴다. 하하. 자, 이 바늘을 옥수수 바늘로 바꾸니까 정말 약하게, 약하게 옆으로 가져가네. 낮에는 입질이 시원. 아, 이거 놓쳤다. 아, 아까워. 낮에는 입질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왔는데 오히려 밤 되니까 입질이 약해요 지금. 이거 한 6치 정도쯤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12시 다 됐는데 작은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냐. 가라. 씨. 올라온다, 올라온다. 걸었어. 아이고, 막 날르네, 막 날러. 아, 근데 아직도 사이즈가 작아, 사이즈가 작아. 한 7치면 그래. 사이즈가 작아.
딸이 이제 완전히 화내셨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뭐 새벽 2시, 3시, 4시 이 시간에는 전혀 입질이 없었어요. 전혀 입질이 없고 날이 새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큰 가물치가 제 낚싯대 바로 앞에서 뛰더라고요. 아마 그놈이 들어와서 휘저으니까 붕어들이 같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원래 여기가 새벽이 시간대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간대인데 가물치가 들어와서 휘저어서 그런 건지 막 가물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작은 고기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는 것 듯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입질이 지금은 없어요. 자, 이제 하룻밤 낚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갈수기잖아요. 아직 이제 배수가 충분히 좀 많이 된 곳인데 사실 좀 제 방 옆에 좀 깊은 데 앉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쪽에만 현지 조사님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제가 좀 상류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환해지고 나니까 이제 짧은 데 쪽에서는 입질이 안 들어오고 긴 데에서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대를 편성을 했었는데 한 번 줄여서 7대로 갔다가 또 한 번 더 줄여서 4대만 좀 장대로 모아서 낚시를 했는데 그게 조금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입질을 놓치지 않고 좀 잡아내서 조금 그래도 마무리를 아주 서운하지 않게는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토종터에서 사실 월척만 잡아도 성공이긴 한데 첫 번에 너무 쉽게 나온 거에 비하면 좀 아쉬운 조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게 어제 두 번째 잡힌 것 같아요. 머리만 봐서. 등부가 진짜 예쁘네.